15분도 비스듬하게 보이죠? 3분은 제대로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틱타임이라는 아이디어 제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뭐에 쓰는 제품일까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면에는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3, 5, 10, 30, 25, 15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제품입니다. 이미 센스 있는 분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 숫자에 맞춰서 타임워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위에 3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3분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또 옆으로 돌려서 5라는 숫자에 맞추면 5분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숫자에 맞춰서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이에요. 물론 이런 타임워치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리고 시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고요. 하지만 얘는 그냥 정말 간편하게 타임워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메탈처럼 보일 거예요. 저도 메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고 보니까 플라스틱이네요. 근데 그냥 보잖아요? 메탈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보이는 건 메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철로 된 곳에 탁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면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M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분을 맞추는 거고요, 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초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타이머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가 되는 거고요, 사용하고 싶은 모드에 맞춰서 두기만 하면은 컨트롤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틱타임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육각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30분 할 때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가잖아요? 비스듬하게 보여요. 이 시간에 맞춰서 수평으로 보이면 좋은데, 얘가 그 정도까지 정밀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15분도 비스듬하게 보이죠? 3분은 제대로 보이는데, 이런 디테일한 면은 좀 아쉽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쓸까요? 이거는 요리할 때꽤 매력적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요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면을 끓일 때 요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레시피에 충실하거든요. 시간 몇분 끓여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탁 맞춰놓고 타이머를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꽤 매력적으로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는 우리 공부나 어떤 업무를 할때 시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집중력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해외에 이거 만든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요거 하나 딸랑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뭐 요렇게 생긴 아이디어 제품이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독특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신기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들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